시작합시다. 썩딱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피해가 커 지금 다들. EPL도 정지됐어. EPL이 뭐예요? 아, 영국 축구. 영국 축구? 모든 순간 모인다. 그분 가세요? 독일 가시는 분? 어, 걔는 가야지. 결혼식 결혼했는데. 어제가 결혼식이었는데. 오늘. 오늘인가? 오늘. 14일이? 어? 아, 오늘이 토요일이지? 오늘. 저는 통화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학교 다 휴강, 학교 다 쉰다고. 어, 쉬고. 유럽도 지금 너무 난리라고. 유럽 난리야 지금. 진짜 난리라고. 오지 말라고 지금. 어때요 좀? 저요. 결심하고 용기 냈는데. 그니까요. 지금 머리에 꽃다는 줄 알았어요. 미친 것 같았어요. 진짜 어렵게 결심했는데. 진짜 어렵게 결심했는데 너무 아무 한 순간에 이렇게 팍 되니까 아무것도 진짜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지금 잉여처럼 지내요. 근데 그래도 자꾸 그냥 집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밴드에도 그렇게 올리고 개인 상담도 그런 거 얘기하고 조금 또 괜찮아지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근데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또 이거 지금 여기서 하는 일도 좀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다. 낮에는 아예 지금 3주 지금 4주째 쉬고요. 4주째 무급으로 쉬죠. 무급으로 쉬고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날 숫자가 줄었고 다 쉬어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되게 커. 왜죠? 그래서 그때 헬스님이 소개해 준 것도 헬스님 알아봤는데 영업을 지금 안 한다고, 사람 안 구한다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진짜 코로나 걸려서 항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고 그냥 진짜 이게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진짜 지금은 조금 낫고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내년 그런 그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내년 2월은 어때요? 차라리 내년 2월에 나오라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6월 7월까지도 안 잡힐 것 같다고. 그 아저씨 누구예요? 옛날에 알던 옛날에 배웠던 선생님의 지인 후배. 근데 그분은 비엔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컨택해줘요. 학교 뭐 썸머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 한국에서 이렇게 우르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연결해주고. 그게 일이야? 네, 그런 거이래요. 부럽고. 그러니까. 그래. 유학원이죠. 그런 거 하세요. 근데 그럼 1년 밀린 거예요? 네. 아, 진짜 기억 받으겠다. 엄청 진짜 진짜. 그래서 맨날 유럽에 몇 명이 늘어난 거 맨날 봤거든요. 요즘 장난 아니야 유럽.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10명이었는데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빠른 거예요. 천단이야 유럽은 지금. 네. 걔는 진짜 제정신 아니야.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마스크도 아무도 안 끼고 방역도 안 한대요. 걔는 안 한대. 마스크 안 끼고. 마스크 끼면 불법이라서.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씩 끼고 다니는데 방역을 전혀 안 하는데 소독하고 이런 게 개념이 없대요 거기는. 그리고 걸려도 병원을 잘 안 간대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그냥 지낸대요. 근데 이제 관광객은 아예 없대요. 관광객은 아예 없고. 그래서 밀렸어요. 1년 동안 돈을 더 열심히 안정적으로 벌어서. 근데 너무 밀려서 진 빠졌어. 진짜. 근데 리더 교육을 하시겠대. 왜 나 리더 교육 하고 싶은 거예요? 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저 에이던데요.
하나 A죠 A. 그거 어디에서 부리더 하게? 그것까지는 지금 물어봤는데. 그걸 선택해야지. 그것까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선택하는 거야? 여기 가서 비벼야죠. 잘 비벼봐. 시프링 해줄지 모르겠다. 지금 그 저쪽 월요일 집단에는 세 명이나 한다고. 어, 진짜요? 되게 하고 싶었어요. 난 내가 집단이 재밌어서 친구들한테 집단 같이 하자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 저녁 이정한테 얘기해 보니까 집단 되게 오래 한 애들이 있거든요. 안 해요. 안 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또 목요일 오전 집단 한데 오래 안 했는데 안 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되게 그냥 편하게 보고 싶대. 아, 그것도 이해는 됐어. 근데 원래 제재님은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리더요? 아니 뭐, 인생 스케줄이. 아, 인생 스케줄이요? 크게 계획 없었어요 사실. 크게 계획 없었고 이제 집단하고 이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게 이건데요. 예. 그래서 유학 간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서류 넣고 그래서 원래는 8월에 이제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9월 학기 시작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잘 모르겠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얘기는 하는데 내가 가서 안 보니까 잘 안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그쪽을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보자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년에 가는 건 확실한 거죠? 아니, 마음이 뭐라 그래야 가지? 아직 어드미션을 안 받은 거잖아. 아 근데 학교 세 개 넣었었는데 하나는 안 됐고 하나는 시험 치러 오라 했고 네, 두 개는 시험 치러 오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내년까지 유효한가요? 그거는 모르죠. 다시 넣어야 돼요. 아 그래? 네, 다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떨어진 그 학교에 가고 싶어요. 오. 거기가 조금 제가 지금 사립으로 일단 가는 거잖아요. 거기 중에서는 떨어진 학교가 제일 좀 괜찮아서 일단 그걸로 가고 싶어요. 대학원 준비를 한 번 더 해보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같고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진짜 너무 많이 들어. 근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니 처음에 왜 생각했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언제 했어 성악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예중을 가면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었어요. 예중을 갔어? 네. 애리 때야. 예중 예고. 근데 유학하고 뭐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질문도 하지 마라니까. 유학하고 와서 잘 되면 교수하는 거죠 뭐. 교수하고 그런 거 가는 이유가 뭔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거기가 조금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요. 근데 나는 그 공감이 안 가. 외국이라고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여기랑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들리는 건 나도 많이 듣는데 내가 안 가보니까 뭐라 딱 명확하게 나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데 뭐 여기도 사람 사는데 거기라고 특별할 게 있나? 오히려 외국인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되지 않나? 외국인이라서 더 제약이 있는 게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숫자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연 네, 실질적으로 오디션들이 훨씬 많아요. 설 자리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으니까. 합창단도 한국보다 훨씬 많고.
걱정돼. 그래서 내가 걱정이다. 아니 그 예중도 성악이었어요? 네. 아니 어린애들도 성악을 해? 예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해요. 어린이 합창단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목소리랑 성악이랑은 다르잖아. 다르기는 한데 어릴 때도 노래를 못했던 애가 커서 잘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성악하시는 분들 아예 타고난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나. 그런 건 소리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 학교를. 악기에 비해서는 좀 수명이 좀 있어요. 재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제재님이 굶을까봐 그게 불안하고 걱정돼요. 어디 가서 굶진 않을 거야. 가서 또 먹겠죠. 다들 근데 인생 계획이 좀 돼요. 나 이거 제일 궁금한 거예요, 무다시님. 나? 개님한테 물어봐. 저는 계획 없어요. 엄청 와닿는다. 아니 근데 보통은 그런데 거기는 음악을 했으니까. 네. 나는 사실 그게 잘 왜 플랜이 별로 없어. 플랜이 없어. 아 무리한 거 그냥 쟤네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 왜냐면 되게 외길이거든. 그거 아니면은 사실 진짜 막막해. 나는 그 거기서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했으면 예중이면 되게 오래 전부터 했을 텐데 이 로드맵이 안 짜졌다는 게 나는 좀 의아해. 이런 말하면 진짜 제가 좀 그 생각이 없는데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대학을 마치고 유학하고 이게 그냥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몰랐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는데 그걸 왜 모르지? 선배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얘기하잖아.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뭐 아니 레슨 받으면 또 레슨 해준 선생님들도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해주시던데요. 딱 그냥 대학 입시까지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학 들어가서도 선배들 보면은 선배들 뭐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 사천에 갔다가 아니면 그냥 장사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거 아니야. 그냥 그때부터 너무 쭉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아니 선배랑 안 친한가? 그 학교 생활을 그렇게 별로 하진 않았어요. 사이버 대단했어? 아니요. 왜 선배가 없어? 별로 교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고 나는 일단 이 사람들이랑 다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 그러니까 아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왜? 걔네들은 돈이 있고? 네. 나는 이게 상황이 많이 다르구나. 근데 그게 돈이 있고 없고라는 생각보다는 저희는 그때 동생들이 어렸잖아요. 그럼 제가 저는 초점이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어서 생계? 네. 동생들 보고 근데 뭐를 해서 먹고 살지 이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동생들 챙기고 이런 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뭐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나중에 뭐 할 거예요? 그런 질문도 안 해봤었어요. 그냥 다들 졸업하고 유학 안 가요 하면 다들 유학 갔다 가니까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약간 나는 그 시기에 물어보고 나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나는 형편이 이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 너무 본인 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 있었어? 없었지. 그런 생각은 없었고. 아, 진짜? 그냥 그렇게 교류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르는 나의 소문이 학교에 너무 많이 돌고 있었고. 왜? 뭐 얘 좀 이상하다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전 몰랐어요 근데. 뭐가 이상했는데? 그럼 뭐 학교 모임에도 별로 참석도 안 하고 뭐 하라고 하면은 안 할라 하고 맨날 어디 간다 혼자 가고.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저 동생 챙겨왔었어야 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는 연주, 필참 연주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 끝나고 필참으로 가야 되는 연주들도 있고 모임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때 안 하고 빠지고 하니까 쟤 왜 저래? 쟤 좀 이상하네? 이런 게 있었어요. 이상하네? 내가 나도 이상한데? 뭐가요? 나한테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할 수가 없구나 휴학을 해야 되지 저한테는 딴 걸 해야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휴학했어요 네. 휴학은 좀 오래 했어요 그래? 네 그때는 아 노래해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언젠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학하고 그냥 일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아, 동생들이 몇 살이었는데요? 그린 대학 다닐 때? 8살, 9살? 8, 9살 제재님이 뭘 어떻게 해줬어야 됐어요? 그 시기에 동생들한테 숙제 챙기고? 아니요, 숙제 아니고 밥 챙기고? 밥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 그런 부분이 아버지가 정확히 안 주시니까 아빠 경찰이었다며 네 근데 이제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언제 딱 얼마를 딱 너에게 줄게 그럼 너가 생활을 해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뭐 그냥 아버지 뭐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찔끔 필요한데 찔끔 그러니까 용돈씩 비슷하게 그렇게 주니까 아니 왜 그랬대 아버지? 아버지 쓰실 것도 많았겠죠 네. 크게 그 달라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아니 자식들 생활비를 안 주고 뭘 썼대? 아니 뭐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몰라?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그냥 아빠가 뭐 할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버지 나름대로 뭐 그때 투자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뭘 해보시겠다고 그랬던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빠한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너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학하고 제가 이제 돈을 벌었죠 그때부터 휴학 그때? 네 그럼 동생들을 본인이 키운 거네 맞아요? 아니요, 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동생들은 그렇게 말하면 싫어했어요. 하여튼 밥은 해줬을 거 아니야. 밥은 아빠가 했나? 오빠. 아니요. 제가 하고 이제 그때 큰 오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휴학하고 돈 벌고 제가 그러니까 동생이 4명이잖아요. 근데 세 명이 어렸거든요. 제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빠가 이제 부산으로 오고 오빠가 이제 뭐 음식 이런 거 동생들 좀 챙기고 제가 나가서 돈 벌었어요, 저는. 가장 소녀 가장. 그렇게 지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동생들한테든지 아빠한테든지. 억울한 건 아닌데 서운은 해요. 네,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밑에 동생 3명에서 유럽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내가 야 너네 좋겠다 뭐 하니까 누나는 여행도 하나 안 가고 뭐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싸가지는 새끼들. 그래서 엄청 좀 서러웠어요 그때 좀. 아까 그 말도 너무 이상해요. 키운 거 맞는데 그러니까. 키웠다고 싫어. 근데 동생들은 그렇게 말하면 싫어. 왜 이렇게 동생들 눈치를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때 그게 난 최선이었거든? 최선이었는데 동생들한테는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서운하다고 지금도
어디 무슨 생각해?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네. 아니 아빠가 공무원인데. 동생이, 그러니까 제재님이 동생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를 동생들이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누나. 몰라요? 뭐 눈에 누나 그랬지 정도? 누나 그랬지? 내가 너네 그렇게 말했으면 난 너무 서운했다 한번 얘기하니까 그래 그럴 것 같아 뭐 이 정도 약하게 얘기했구나. 근데 제재님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동생들한테 용돈식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그냥 내가 냈어요. 생활비를 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식대. 먹고 자는 건 아니지. 먹고 쓰고 뭐 그런 것들. 뭐 학원비는 아버지가 주셨죠. 동생들 학원비는 아버지가 주셨고. 생활비 개념이 없지. 집에 사니까 엄마랑 생활비 장난 아니게 들어가 숨만 쉬어도 돈이 나 그럼 아니 다 남동생이에요? 밑에 언니 세 명이? 네 진짜 답답하다 걔네 진짜 왜 근데 이렇게 살짝 얘기해? 언니 고생 많이 했다 그랬나 살짝 안 억울해? 그때는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나만 여기서 기분 나쁜 거 그냥 티 안 내고 넘어가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있어서 근데 지금 집단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다 친동생이에요? 네. 오빠도? 네. 아 그럼 엄마가 몇살 터울인 거야? 첫째랑 막내랑? 오빠 저랑 막내랑 띠동갑이거든요. 오빠랑 막내는 14살 차이. 엄마도 엄청 고생하셨겠네. 네. 그렇게 낳고 키우고 하시느라고. 쥐어받고 싶어. 진짜 진짜 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막내 남동생이랑 소통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바로 밑에 남동생은 그래도 얘기하면 대화가 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내 남동생이랑은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몇 살이에요? 걔 지금 몇 살이냐고요? 이제 20살 됐나? 이제? 소통하기가 왜 힘들어? 응? 소통하기가 왜 힘들어? 말이 응 아니 왜 이거 세 단어에서 모든 게 끝나. 잘 지냈어? 누나 왜? 아니 누나 네 생각나서 전화했지 뭐. 아니 왜? 그 말이 길어진 건 누나 돈이 좀 필요한데 이때 말이 길어지고. 엄마랑 대화 그렇잖아. 아니요. 아니라고? 그럼. 아니 잘 해요 요즘. 아 요즘에? 저는 형이랑 그래요. 형이랑 세 단어가 다예요? 아니 원래 둘이 안 친해서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요즘 이제 형 결혼을 하고 제가 막 챙겨주려고 하는데 저는, 형이? 네. 저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왜 말 안 해요? 어색하기도 하고 아, 다 어색한 게 문제야 씨. 어색해. 형이 바뀐 게 적응이 안 되죠. 원래 어땠는데? 그냥 원래는 서로 그냥 남처럼 지냈죠. 근데 나는 제재님 동생이라면 내가 말해 동생이라면 제재님이 뭔가 해준 거에 대해서 나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생활 뭐 해줘도 잘 못 느끼잖아. 그리고 그냥 뭐 좀 도와줬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 이렇게 서운해하고 그 우리 동생이 뭘 했냐면 오빠한테 그랬나? 누가 해달랬나? 형이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렇지 응 그러니까
보통 자식들이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식이 하는 거야. 누가 뭐 해달랬어? 내가 해달라 했잖아. 동생들이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 너무 나도 다 내쫓아야 돼. 그런 순간에 나. 나도 너무 빡쳐가지고. 아니 동생들도 그래서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만 일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일은 안 했죠. 걔네들은 공부만 했어? 놀았죠. 공부도 하고 놀고. 예. 네. 근데 근데 다섯째랑 여섯째랑 그러니까 그거를 갔어요. 공고를 갔어요. 그러니까 선 취업 후 진학. 그래서 다섯째는 공부를 잘해서 그냥 대기업 갔고 여섯째는 많이 놀아서 그냥 갔다가 이제 그만하고 나왔거든요. 일하는 거. 지금은. 하여튼 근데 있기는 다 서울에 있어요. 다섯째 빼고. 몇 째까지 있어? 우리 여섯. 그거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그래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이제 아파트를 얻고 동생들을 한 명씩 불렀죠. 그래서 걔도 책임감이 좀 있네. 네. 그렇죠. 네, 걔가 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이제 아파트 얻고 4번, 5번, 아 4번, 6번 동생을 불렀지. 5번은 직장 때문에 있고 4번, 헷갈리니까 번호를 고치시게. 아니 그러면 동생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제재님이 좀 이렇게 챙겨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런 돈 같은 거는 부모, 아버지가 그거는 아버지가 해주셨죠. 아, 등록금 다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줘? 근데 넷째만 대학을 갔고 다섯째랑 여섯째는 선 취업이어서 취업을 먼저 했었고 근데 넷째도 학교 1년 다녔나? 아 걔는 아빠가 처음에 대주고 그 다음에 장학금 받은 건데 그렇게 하고 웹툰 작가 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넷째가? 넷째가 웹툰 작가가 하고 싶어가지고 휴학을 오래서 아마 지금 재적이 됐을 거예요. 집단 오라 그래. 그래서 그 동생한테 집단 얘기했거든요. 만화 그리려면 사람 마음이 많아야지. 근데 안 잘 안 돼요. 집단 동생들한테 집단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잘 리더 자격이 없구만. 아 팀을 좀 줘봐요. 나 근데 동생들이랑 되게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생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생들이 이런 방식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도 좀 동생이 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바꿔 나가고 대화를 하니까 전에보다는 단어가 좀 늘어났어요. 조금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렵죠 동생들이랑. 그리고 내가 누나는 너가 이렇게 말해서 이런 마음 들어서 되게 서운하네 이렇게 하고요. 누나는 왜 이래 유치하노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애들이랑 놀아서 그런지 진짜 유치하다 초딩이가 그러대요. 동생들 다 잘 살고 있어요. 어떤 게 잘 사는 거야? 그냥 자기 앞가림이야.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진 않는데. 네, 그래도 아니 앞가림을 안 하면 못 살잖아 재재님네 가족은 다. 어떻게든 하고는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먹고 자는 거 그거. 아르바이트다. 재재님 말이 걱정인 거. 아, 내가 동생에 대한 걱정요? 아...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네.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동생들이랑 관계하고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고 어릴 때는 누군가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도와줬던 거고. 아니, 걔님은 왜?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동생들한테. 왜 걱정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생도 잘 지내는데. 왜 신경을 꺼오면 동생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써? 지금은 별로 안 해요. 지금은 바로 밑에 남동생 걔랑은 통화를 좀 많이 하고 다른 동생들이랑은 거의 안 해요. 그럼 밑에 일을 보내 집단에. 아, 걔는 너무 바빠요. 뭐가? 그러니까 일이? 네, 일이 너무 바빠요. 치킨집 하는 동생이 밑에 모임이에요. 치킨집 한다고? 밑에가? 응, 치킨집 하고. 사장? 네. 거기서 일해! 동생이랑. 누나 음식 못해서 안 된대요. 썸이 빠졌네. 근데 그렇게 할 만큼 그게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작아서. 난 예전에 제재님이 뭐 무슨 얘기 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뭐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좀 돈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뭐 문제 생기면 알아서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 유학 가는 그거 얘기죠? 별로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아 왜 이렇게 대책 없어 좀 무책임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재님이 해온 걸 들으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유학하면서 동생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 한 너네 1인당 10만원씩 누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진짜 개욕먹었어요. 진짜 너무 욕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바타도 받고 싶을 것 같아. 누나 1년만 너네 10만원씩 해서 누나 좀 도와줘. 누나 그 안에 자리 잡을게 얘기했다가 뭐라는데? 욕할 게 뭐가 있지?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도움을 달란 말을 쉽게 해? 이러면서 막 뭐라 했지 말을. 너 가만히 있었어? 이 개새끼야 내가 쉽게 하는 거 같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랄을 해야지. 아 누나가 고민 많이 해서 이 계속 느끼게 해야지. 아 그런가 알았다 미안하다 역시 쉽게 했군. 막 여태까지 한 것도 얘기도 하고 생색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래야지 왜 거기서 이렇게 고분고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은 없어요 그냥? 억울하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우리 동생들은 누나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누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그래. 그렇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학을 아버지가 그냥 누나 그 동생들을 볼 땐 철없는 누나인 거야. 그러네. 음악하고. 음악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유학한다면 유학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겠다. 그렇겠다. 이해가 되네 이제 좀. 이제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들도 아무튼 힘들었을 거 아니야. 어? 살면서. 아 근데 누나. 진짜. 속상하다. 제재님 동생한테 잘 화 안 내요? 뭐 누구한테는 화내겠어? 응? 아니. 동생한테? 동생한테 막. 화낸 적 없어요? 진짜 진지하게? 보잖아. 동생 눈치. 어렸을 적에? 애들 어렸을 적에는 화를 냈죠. 네. 아 냈어요? 아니 난 지금. 네. 지금? 지금은 집단하면서 동생이랑 통화하다 이제 다른 4번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냈는데 이제 동생들은 내가 화가 나는 그래 난 너무 화가 나서 울었거든요. 동생이랑 통화를 하다가 근데 이제 동생은 그래 누나가 그렇게 느끼겠다 이러고 그냥 마니까 나도 화가 났다가 맥이 빠지고 꿀베기가 싫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누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이런데 너는 그러니까 좀 가족인데 깊지 않은 관계인 것 같아가지고 동생이랑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동생은 그래 누나가 잘못되면 난 마음이 그래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가 만약에 그럼 남보다 우리가 못한 관계 아니냐고 남도 잘못되면은 좀 그렇게 불쌍하다 생각한다고 누나 그 정도 관계가 네가 내랑 니랑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근데 좀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누나가 뭐 잘못되면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때 좀 크게 싸웠죠. 밥 먹기까지. 동생의 눈치 본다. 동생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잘해주지 마. 남동생이랑 잘 지내기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이게 너무 강해요. 4, 5, 6? 아니. 4, 5, 6? 3, 4, 6? 네, 3도 거기 끼고. 3, 4, 6? 네. 5는 지금 바쁘다며, 지방에 있다며. 아니, 그 5도 자주 놀러와요. 몰랐는데. 거기 저, 1은? 오빠야는
오빠랑 동생들 별로 관계 안 좋아요. 오빠랑 친해요? 저요? 어. 부산에선 친했는데 서울 오고 저도 오빠랑 좀 싸우고는 잘 안 돼요. 오빠랑은 왜 남동생들이랑 안 지내요? 잘? 저희 집 약간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들 서로 물어뜯기가 바빠서. 야, 근데 알겠는데 왜? 그 오빠랑 이게 뭐 하다가 동생들이 봤을 때 오빠가 되게 좀 한심해 보이고 오빠가 봤을 때 동생들이 그래 보이고 그러면서 싸웠대요. 서로 한심하게 이렇게? 근데 오빠가 좀 이렇게 키우 같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케어를? 했었죠. 근데 우리 동생들은 우리가 해달라 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녀가 대해서. 그냥 다들 힘들게 사니까 지네들이 잘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렇죠. 싸가지 없애기 하자. 아니 오빠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오빠 몇 살인데? 오빠 35이네요. 왜 결혼 안 했어?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별로 그렇게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저희 오빠가. 왜 결혼 안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돈은 안 어떻게 사는지? 오빠 지금 일산에 있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뭐 하는지 모른다고? 왜냐면 전화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나중에 전화하면 그만뒀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안정적으로 쭉 안 해요. 오빠가 걱정인데? 네, 저도 오빠는 걱정돼요. 동생들이야 뭐 어쨌든 지들끼리 친하니까 지들끼리 힘들면 서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셋째가 큰형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와서 좀 지내라고 그랬어가지고 오빠가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잘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동생이랑 통화했는데 큰형은 하니까 갔던데 어디로 갔는데 그냥 자기 있던 데 갔더라고. 왜 갔어? 그러니까 동생들이랑 싸우고 열받아서 나갔대 이러더라고요. 형은 억울함이 좀 있나 보다 동생들한테. 오빠는 그러니까. 있죠. 서울 살다가 동생들 때문에 내려왔다고? 오빠 천안이요. 네. 천안에 살다가? 네, 네. 속상하다. 그치 어떤 일? 정신 없어 오늘? 아니요. 얘기 좀 해. 속상하잖아. 나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멋진 옷 입고 와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나도 그렇게 막 긁지 마. 나도 막 이렇게 막막할 것 같아. 막막하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재님이. 그러니까 동생하고 또 관계가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은데도 계속 이렇게 쳐내고. 그렇죠? 그 큰 오빠라는 분도 좀 안타까웠어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한 것도 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럼 가장 외로워 보여. 누가? 1번. 1번이? 네. 나도 그래. 형한테 전화해서 좀 많이 억울했지 이렇게 좀 해봐. 오빠한테요? 요즘 와서 생각이 든다고. 제재님은 왜 오빠랑 사이가 멀어요? 원래는 오빠랑 잘 지냈는데 이제 서울 와가지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냥 나는 안부를 묻고 오빠한테 내 일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빠가 야 니 지금 또 힘들다고 나한테 찡찡거리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빠 찡찡거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뭐 했는지 그런 거 얘기하는데 아 됐다 시끄럽다고 그냥 끊었거든요. 그러고 저도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그거요. 얼마 안 됐겠네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초에? 재작년? 재작년쯤에. 그 전까지 사이가 좋았는데? 네, 부산에서 있을 땐 좋았어요. 오빠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는 게 힘든 건가 봐. 맞아 요즘 네. 오빠 삶이 안 풀리나는다는 생각이 드나 보네. 아니면 원래 막 좀 다혈질이에요? 성격 막 더러워요? 다혈질이 아니었는데 아 이 집안은 근데 다 다혈질이야. 근래에 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내가 했는데 왜 자꾸 이쪽 쪽으로 성형이 내가 더 좋은가 보지. 반응이 은근 빨리 질문은 쟤님 뭐랬지? 네? 그런 질문 오빠랑 왜 사이 안 좋냐고. 어, 그래. 여기서 반응이 너무 빨리빨리 와서 미안해요. 반응이 빨리빨리 해. 왜 사이 안 좋아? 왜 사이 안 좋아? 아니 미안해. 오빠랑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뒤에 몇 번 전화했는데 무슨 취조하듯이 나를 캐묻는 거예요. 모르는 거 봐요. 요새 뭐 하노? 돈은 뭐 얼마 버노? 뭐 이런 거. 그거 관심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맞아. 내가 동생한테 맨날 묻는 거. 야, 요즘 회사 생활 어떠냐? 그러다가 오빠랑 통화하다가 뭐 내가 이제 오빠한테 모르니까 시끄럽다 뭘 또 끊고. 나도 이제 오빠가 걱정돼서 오빠 지금 사는 건 어때? 밥은 먹었어? 무슨 일 하고 있어? 오빠가 뭐 듣기 싫어하다 그냥 오빠 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마음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내가 동생들 걱정은 돼서 묻기는 하는데 동생들이 나한테 묻는 건 좀 창피한가? 좀 내세를 딱 나 오빠 요즘 이렇게 지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가 자존심이 많이 상해 네. 있는 거지. 그렇겠지. 아무래도 자기가 첫째인데 자기가 좀 딱 버티고 든든하게 이렇게 있어야 첫째 노릇도 할 텐데 셋째는 집에 와서 첫째가 기분이 좋겠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오빠가 돈 있으면 돈 좀 보내달라고. 오빠 나 돈이 없는데. 근데 오빠가 자존심 상할 수 있다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오빠가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지. 내세울 게 없지. 그 생각은 못 해봤어. 마음이 아프네, 그 오빠. 그러니까 기닝 형도 이제 자기가 결혼하니까 이제 좀 뭔가 이게 야 뭐 갑자기 내 삶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너 잘 지내? 야 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거야. 자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결혼이라도 하고 그러면 근데 뭐 아니 좀 미안함이 있어. 내 동생도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거 할 생각이 없어. 내 동생도 몇 살 안 해? 나보다 3살 어리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게 편하대. 그래? 어. 그럼 미안해요, 형님은? 좀 미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삶은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나만 이렇게 사니까. 어, 그래서 이 새끼 잘 사나. 나는 이게 괜찮은 삶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데 동생은 다르게 살고 있으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어떻게 물어봐주면 좋아요. 그럼 나는 오빠랑도 소통을 하고 싶고 그런데 오빠한테 돈을 보내 좀 돈을 보내. 아 돈이야 씨발 인생. 나도 돈이 없어. 아니 오빠가 어릴 것한테 본인이 어떻게 해도 그래요? 지금 내가 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렵지 뭐 어디 나서기가. 뭐 동생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빠는 명절 때도 집에 안 와요. 그렇지. 안 와요. 그렇지. 이번에도 아버지가 서울 오셨는데 오빠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내 전화는 안 받고 바로 밑에 3번 전화는 받아가지고 명절 전에 아버지 오시기 전날에 와가지고 애들 보고 이제 갔다더라고요. 아버지랑도 사이가 안 좋나 보네. 네, 아버지랑도 안 좋아요. 아, 형이 많이 힘들겠다. 돈이라도 조금씩 보내주시. 자기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뭐 지금 일 못한다. 지금 4주째 쉬고 있어서. 어떤 얘기 좀 줘. 네? 어수님이죠. 시럽 구매 맞아. 백수잖아요. 시럽 구매. 아까 시럽 구매 좀 주라고.
저는 최근에 아빠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 우리 아빠 백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10만 원만 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뭔가 좋았어요.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근데 이제 제가 15만 원 있었는데, 응, 그러겠다고 하고, 10만 원 딱 드리면서, 그 바로 은행에 가가지고, 10만 원 뽑아가지고, 10만 원 드리면서, 돈은 진짜 없었거든. 근데 10만 원 드리면서, 그냥 언제든 필요할 때 말씀하라고 드리겠다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아빠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 근데 좀, 좀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아, 마음이 안 좋을 이유는 없는데. 난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빠 마음이 무너질까봐? 좀 자존심. 자존심보다는 아빠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너무 아빠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몰라, 조금이라도 할 때 돈을 드리니까 그냥 나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나도 도움을 주고 아빠도 도움을 받고. 아 씨발 곡간에서 20 난다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씨발. 마음 전하라고. 근데 그래서 그냥 말해본 거예요. 제 돈을 사고 있긴 한데 되게 외로워 보여서 조금이라도 그런 돈을 통해서라도 뭔가 도움을 주면 좋아할 수도 있고 든든해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둠님이 말하니까 나 지금 기억났는데 바로 밑에 3반 동생이랑도 약간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진 않았는데 동생이 저한테 한번 돈을 좀 빌려달라 했거든요. 네.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빌려줬는데 이번에 통화하면서 얘기하는데 누나가 그때 정말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했는데 대가리 커서 빌려줘야 알지 이 새끼들이. 어렸을 때 까먹었고. 그래서 갚았어? 아니요 아직 안 갚았어요. 혹시 빨리 갚아. 역시 돈이 오고 가야 씨발 마음이 이 개새끼들. 뒤에 우리 아빠는 갚는다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우리 아빠도 며칠날 죽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근데 까먹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꾸 근데 전화해도 바쁘다고 계속 끊었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도 자꾸 끊길래 아버지 좀 끊지 말고 통화 좀 하자고 얘기하면서 아니 코로나 뭐 하고 아버지 어때요 하다가 난중에서 몇 마디 듣고 나더니 아빠가 언제까지 죽으랬는데 그 돈 못 갚아서 미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전화 못 받지 그러면. 그럼 누가 아버지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고 아빠 바쁘다 끊자고 또 끊대요.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전화를 안 받으셨겠다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다 어려워. 아이들과 형제관계가 어려워. 그래 좀 해봐 좀 형한테. 조카 있어 없어? 네? 조카 있어 없어? 조카요? 어 없어요. 아니 이제 결혼한다 했다고? 네. 언제 했어? 한 두 달 세 달 됐나? 아 그럼 형사한테 전화해서 형사님 필요한 거 없냐고. 스탠드라도 하나 보내. 제가요? 어 제가요? 어 근데 안 보내도 그럼 뭐 내가 보낼까? 자꾸 제가요를 물어봐. 내가 보내줘 그럼.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물어봐 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나 내 동생이 이러면 진짜 감동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 아니 그러니까 형수한테 전화해. 형한테 한 게 어려우면. 어. 아 월급 받으면 형수님 혹시 뭐 결혼할 때 뭐 안 해줬잖아. 네. 그러니까 형수님 이제 결혼할 때 못 해드려서 뭐 혹시 작은 거라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니 문자라도 보내 쑥스러우면. 근데 형수님 얘기를 더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형수가 형한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뭐 안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다. 그 형이 듣고 이제 기분이 좋겠지. 진짜 돈이 가야 되구나.
어때요? 괜찮지? 모르겠어요. 형하고 친하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그 안 친해. 원래 형하고는 안 친한 거야. 옛날에도 안 친했어요? 형 아직 남 같아요. 느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형수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한번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본인들의 형이랑 상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네 네. 그 혈육이란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원래 혈육이란 느낌은 없어. 크면 아이 되면 그게 잘 없어. 오히려 내가 더 친하지 형보다. 네. 원래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형, 그러니까 형이랑 사회생활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뭐 본인 결혼 안 할 거잖아. 그래 만약에 혹시 만약에 결혼하잖아. 그러면 씨, 어?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그 형수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어쨌든 인사를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의 이렇게 끈은 있어야지. 근데 형이 어색하면 형수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차라리 이제 나무님이 저 나무님하고 친해져 누가 하면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형하고 친해지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나는 형이랑 친해지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할 거를 하자는 거지. 왜냐면 형이 요즘 또 연락을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해. 반응. 형은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하네. 그게 신기하다. 되게 서운하다. 이때까지 남같이 서로 지냈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겠지. 그래 어색해서 그랬어. 네. 되게 서운하다. 그리고 조카 나오면 또 더 형 마음이 좀 많이 걸? 애 싫어해요? 형 안 좋아해. 애 안 좋아해? 조카 나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게 영화밖에 없냐? 바이크랑 아무튼 형수한테 연락해보자. 알겠어요. 지금 해 그냥. 지금 문자 보내. 지금 아 전화번호 없어요? 네. 오늘 저 두 번 봤어요. 결혼식 때 한 번. 오랜만 하지. 그 정도예요. 저를 저는 아무 마음이 없으니까. 연락처도 사실 안 궁금하고. 아니 근데 보통 형이랑은 어렸을 때는 좀 친하거든. 저는 안 친했어요. 어렸을 때도? 몇 살 차인데? 두 살. 같이 안 놀았어? 같이 게임하고 축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싸웠어? 싸움도 안 했고. 스타일이 달라 완전히?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냥 서로 관심도 없었고 제가 형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냥 약간 형이 너무 인싸. 어렸을 때는 너무 이 집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좀 관심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 사이에 대해서. 근데 형은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학창 시절? 고등학교, 중학교. 아 본인이 그 형한테 삐진 거네. 괘씸하고 저 새끼는 밖으로만 다니고.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어. 초등학교 때는 안 친했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지냈던 것 같아. 그냥 놀러 다니고. 같이? 네. 그래 그거 얘기한 거잖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같이 막 메이플 스토리,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하면서 친해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형 군대 갈 때 확 그냥 확 멀어졌거든. 나도 그래서 남남 같은 느낌이 되게 있어요. 형이랑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이럴 때 형이 손 내밀 때 형 한번 손 잡기도 하고. 형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난 좀 형한테 좀 많이 멀어졌다. 뭐 섭섭한 게 있어? 아니 중고등학교 때 같은 시절에. 네 중고등학교 때 있었어. 맞았어? 아니요 그냥 형이 약간 집에 관심이 없어서. 엄마 아빠 싸우고 이러면 걔님은 관심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싫었어요. 집보다는 걔님한테 관심 없어서 서운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나한테 신경 안 쓰시죠? 아니 그럼 본인이 형한테 기대가 되게 컸구만. 아니 집안이 지금 시끄러운데 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형은 형이라도 잘 살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형은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 그쵸 있었죠. 근데 기대가 꺾이면서 마음을 접은 거잖아. 그런 네 그런 거 같기도 해. 이제는 형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에 이제 손을 내미는 거잖아. 네. 아니 근데 형한테 무슨 기대를 해? 고등학생이 나가서 그냥 게임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고 힘들었으니까 엄마 아빠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그러니까 형이 말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본인도 말리고 본인 있는데? 말렸어요? 저는 항상 중재를 했죠. 그게 형이 좀 미안한가 보네 요즘에. 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자기가 결혼하니까 자기 이제 쏙 빠지니까 이제 완전히 빠지니까 이제 미안한 거. 미안한 게 있다니까. 그래서 형한테 문자를 보내자. 형 내가 말로는 표현 못했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아요. 잘 지내고 싶다고. 자 핸드폰 꺼내. 잘 지내고 할게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니 이거 지금 해. 지금 어려운 거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 바로 문구를 아니 알려줄게.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그래? 어? 왜? 아무 이유 없어 그냥 해 그냥. 아니 사회생활 하는 거 알려주는 거야 형제랑 사회생활. 잘 지내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형은 요즘 회사 다녀? 네. 뭐 재택근무해? 모르겠어. 코로나 중. 그럼 그 얘기해. 형 그냥 생각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하는 코로나 시대에 건강 잘 챙겨. 형 그냥 생각나서. 아 형 진짜 좋아하겠다. 너무 좋겠다. 형 뭐 요즘 재택근무해? 건강 잘 챙기라고. 건강 잘 챙겨. 일어나서 보는 게 너무 됐어. 좋네. 그럼 항상 형이 먼저 말 거는 거지. 톡으로. 전화하고 그러죠. 전화하고. 아 형이 아니 형이 대단하네. 전화도 해? 와. 전화하는 거는 되게 막. 그러니까. 그리고 내 동생도 이 새끼도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해 개새끼. 학회사 동생들 다 아무도 안 하네. 진짜 안 하네. 나도 잘 안 해. 나는 거의 안 해. 형제는 어색해. 그치 형도 힘들지 오빠. 근데 저는 최근에 한 번 일부러 했어요. 저랬다. 뭐 어떤 마음? 그냥 오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빠 뭐래? 오빠요? 항상 띠꺼워요. 뭐야? 왜? 아니 잘 있나 해서. 그래도 좋을 거야. 응. 자기한테 왔어? 연락? 알았어. 왔어도 안 온 척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일단 진동이 왔어. 별 반응 안 해도 돼, 형한테. 어때? 좀 이상해? 아무 느낌 없어. 아무 느낌 없어? 그럼 좋네. 시키는 대로 해 계속. 진짜 그래야 돼. 나중을 위해서 그래야 돼.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러면 진짜 어려워 형님. 대진님 좀 마음이 어때요? 저요? 그냥 당연하게 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서운해요. 동생들한테 엄청 많이 서운하고 좀
그 오빠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아, 오빠 되게 힘들겠다. 되게 생각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들고. 저는 저희 동생들이 진짜 집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진짜 잘 안 먹히는데 특히 우리 막내 동생이 진짜 집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빠 생각 좀 해서 동생 얘기로 돌아가니? 동생 오빠도 집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너 왜 다 오빠랑 왜 따로 살아? 같이 살아. 저가요? 어. 저는 근데 같이 살기 너무 좋은데요? 아 둘이 아무튼 같이 해서 살아. 아 근데 오빠는 서울에 좀 늦게 올라왔고 제가 셋째 동생은 원래 여기 수원 쪽에서 있어가지고 서울에 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왔었고 남동생한테 제가 같이 살자고 한번 했었는데 엄청 싫어했거든요 같이 살기는. 오빠 밥이라도 챙겨 먹나 싶어서. 저도 걱정은 돼요. 남자 혼자 살면 페인 되는데. 술 아주 자주 먹는 거 아니야? 아 술은 안 먹어요.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도박하나? 게임? 아니요 뭐 만화책 이런 거 보고 그래요. 어. 만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 영화 그러니까 보는 거 좋아하고 술 담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님이네. 오빠 헤어진 오빠 아니야? 우리 오빠 우리 오빠는 안 본지 되게 오래됐어요. 오빠 챙겨 오빠. 둘이 어렸을 적에 애들 키우느라고 둘이 고생했구나. 화원 이혼한 부부 아니라 자식 다 키우고. 근데 저는 오빠한테 오빠한테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잘해줬어요 진짜. 응. 오빠가 미술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미 음악을 먼저 했었고 오빠가 미술을 하고 싶었을 때 엄마가 뭐 시켜줬는데 오빠가 그게 되게 좀 커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겠네 여동생이. 그래서 아니, 다 제재님이 음악 한 것 때문에 다 이 사단이 났구만. 포기해 음악. 그래서 저 이제 돈 벌고 오빠한테 미술 공부하라고 돈 줬거든요. 너무 늦었지. 그쵸. 얼마나 좋겠어 미술 공부하는데 얼마나 돈 많이 주는데. 많이 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오빠 학원 다니면 내가 이제 돈을 주겠다 했는데 오빠가 미술 학원 말고 다른 학원에 다녀서 한 1년 정도 내가 돈 대줬어. 아니 엄마가 특별히 재진님을 이뻐 딸이라고. 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저를 특별히 이뻐했다라기보다는 일단 딸이 하나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음악에서 좀 그런 거를 많이 보였고 재능을? 네. 아니 나 이거는 궁금한 건데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좋아요? 뭘 말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하면 요새 계속 그냥 바쁘다고 끊어요. 갑자기 무슨 뭘 버리시나 보네. 저희 아버지 항상 뭘 하긴 해요. 그래. 근데 좀 근데 아빠랑 이렇게 전화로 짧게 통화하는 거는 그냥 잘 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될 것 같아서 묻는 거야. 대화하려고 하지 마. 아니 누구 그 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버지 술 드세요? 네. 아버지랑 술을 술 한 잔 해. 아빠 따라 드니까 아빠 줄줄 얘기하시지. 그렇지. 살아온 얘기.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마주 앉아가지고 뭐 마음 얘기하고 이러면 어렵죠. 이 사람이 이상이 높구나 뭐든지. 그런 거예요? 김님은 저번에 귤님한테 관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궁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궁금한 그냥 거. 궁금했어요. 저랑 되게 달라서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막 그런 계획? 그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지? 계획서? 절박함 있잖아요. 저 그런 게 없거든요.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나처럼 살면 절박하게 돼요. 물어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저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견뎌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게 어떤데요? 그냥 좀 부럽기도 하고 그게 멋있어 보여. 건이는 백이 있다고 느낌이 들어요? 객관적으로도 심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있죠. 저희 부모님이 모른 척하진 않을 테니까. 네. 어, 그렇지. 잘 사죠. 그냥 그 그냥 제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죠. 부모님 사는 거에 대해서. 아, 노후에 대해서? 어, 그럼 잘 사는 거지. 연금도 나오시고? 좋다. 부럽다. 걔님이 도와달러 가면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런 게. 아, 그래요? 막 그 이런 영상 봤을 때도 어, 되게 뭘 되게 바쁘게 잘 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바쁘게 한다고? 바쁘게 뭐 일도 하고 처음에 돈 없으면 일 안 하고 없다가 이제 완전 없어지면 일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도움 안 받아요? 지금은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정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 요즘은 좀 그런 게 조금 생겼는데 학교 그래서? 다닐 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걔님은 귤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처럼 안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도 가고. 어. 독립을 했어요, 걔님? 독립을 예전부터 했죠. 근데 지금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네. 생활비는 본인이 벌고. 짱 부럽다. 집을 어떻게 해? 전세로? 전세 뭐요? 아, 전세로 전세. 혼자 사는 거야? 네. 우와. 전세예요. 우와. 얼마짜리인데? 8,000. 우와. 우와. 우리 집이 아, 지금 맞아요? 8,000인데? 당연하. 얼룸이죠. 얼룸? 우리 집이 8,000인데. 난 대출 받아. 좋은 데 있나 보다. 우와. 네, 학교 근처라. 어디 사는데요? 해와요. 해와요? 어. 쓴데 사네. 카톡 온 거 아니야? 아, 맞네. 뭐가 왔는데? 안 왔는데. 뭐래? 안 왔다고? 어. 두 번 전 하나. 아, 그러면 걔님. 걔님 잘 산다. 8,000 전세를 부모님이 해준다니. 아니 근데 집이 충격이야. 그래. 어? 어? 아니 집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하면 당연히 덜 절박해지지 않을까. 그 주거가 완전히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월세도 아니고 전세. 내 친구는 월세 항상 50만 원씩 내면서 아, 굉장히 쪼들리고 힘들게 살거든. 나는 절박하게. 아니 근데 사실 걔 절박하지도 않아. 근데 그럼 그렇지 않을까? 귤링도 한 달에 얼마씩 내지? 얼마네? 이자 대출이자 한 20만 원? 20만 원? 안 되겠네요. 생활비도 대출 받죠? 생활비는 한번 그 학자금 이자가 무료라가지고 받았어요. 150 받아서 100만 원을 대출금을 갚고 50만 원 지금 비상금을 갚고 있어요. 있어야지. 근데 대출 이렇게 절박해지는 건 괜찮아요? 네, 좋아요. 괜찮아? 자극이 되죠? 맞죠? 가, 내쫓아야 돼. 어때, 귤리언 부러워요? 네? 부러워? 진심으로? 어, 전세금 부러워요. 전세금? 부모님이, 저는 부모님이랑 연락은 안 하지만 걱정은 되거든요. 잘 살까? 저러다 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걱정이 없다니까 그런 거
아니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전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하고 계시는지도 그때 모른다고 했죠? 네, 항상 연락처도 없고? 연락처는 있어요. 근데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설날에 한번 제가 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아까 사실 막 아버지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얘기 나왔을 때 아빠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으면 엄청 화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속상하고 막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걱정된다고 액수가 안 돼서 그래서 그랬나? 좀 이질감 느꼈어요. 본인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다르지 좀 맥락이.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망이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책임지기 싫어요. 아버지를? 네. 아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신데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렇지. 내가 책임져야 될까봐 저는 무서워요. 나는 나 하나 이렇게 건사한 것도 사실 좀 괜찮은데. 근데 본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안전대지장을 얻었어. 네. 그래도? 그때는 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때 마음 달라질 거야. 달라져야 돼 또. 모르겠어. 집안 어른들도 어렸을 때부터 너가 이제 컸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좀 지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진절머리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싫어요?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게 옛날에 나한테 나를 그냥 맡긴 거 그런 거 말고 아빠 스타일이나 뭐 어떤 게 그렇게 좀 그래요? 사실 제가 아빠랑 부대끼면서 살 땐 아빠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그때 너무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이런 것뿐이었지. 근데 그때 완전 애기 때니까 뭘 몰라서 그랬던 것 같고 커서 막 큰엄마도 엄청 아빠 욕을 엄청 많이 하니까 뭐 집에서 돈을 빌려 갔는데 뭐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또 말 안 먹고 뭐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참 진짜 한심하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결국에는 정말 그러지 말길 바랬는데 20대 초중반쯤에 저한테 돈을 100만 원인가? 뭘 좀 그때 당시 저한테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정보가. 네. 근데 반절인가 빌려드리면서도 엄청 아빠 진짜 나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들이 다 아빠 욕해도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거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돈을 빌려버리니까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 돈이 없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무서워요. 뭐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는지는? 뭐가 장황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데 한 번은 큰 액수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고 자잘하게 10만 원 이런 얘기했을 때는 안 빌려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갔긴 했어요. 아빠의 무책임함이 싫은 거예요? 네, 싫어요. 무능력이? 무능력도 싫고 무책임함도 싫어요. 근데 갚았다면서? 그런 말을 빠진 거 전체가? 어디가 아프시긴 한 거고? 네. 당뇨도 있고 근데 술이랑 담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만나시는 분은 없고? 네. 저 어렸을 때는 만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연락해? 연락처 나눠? 몰라요. 지웠어요.
엄마 요새 엄마 생각이 막 나는데 20살 넘어서 연락이 됐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돼서 그때부터 저한테 엄마는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치. 그때는 막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엄마도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한번 실망을 해서 싸웠다가 막판에는 독립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응.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줌마라고 부르지. 엄마도 그런 말 종종 해.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죠. 아줌마! 그때 들었네. 그건 커플님이 엄마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되는 거 같아.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 거 같아? 본인한테 화가 나서? 그럴까? 네? 그럴까? 과연? 뭔데요, 그러면? 아니, 여기에 이제 스쿨리 엄마야 진짜 화가 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엄마가 몇 살 때 아빠랑 헤어지고 본인 바뀐 거예요? 몇 살 때까지 엄마랑 있었어? 엄마랑 있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살? 네다섯 살? 저 태어나기 전부터도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저는 거의 외할머니 댁 아니면 부모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거의 네 엄마랑 있었던 기억은 엄마한테 되게 엄청 많이 혼났던 기억. 엄마한테 어렸을 때 뭔가 억지로 뭔가 시켜서 제가 뭘 먹여서 토하고 막 이런 기억밖에 안 나요. 엄마랑 좋았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엄마가 날 엄마라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 엄마도 정이 없지. 죄책감도 들겠지. 자기가 엄마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요. 너는 부족함 없이 살았지 않냐 이렇게. 약간 너는 그래도 부모라도 있는 게 어떠냐. 부모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 엄마는 안 계세요? 어머니는? 할머니 너무 잘 계시고 할머니가 도와준 것도 되게 많아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물어보지. 물어보지. 무슨 말이냐고. 엄마도 외할머니 있잖아. 그때는 화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엄청 싸우고 그때부터 연락 차단했어요. 그냥 그때 너무 그때는 너무 상처받아서 엄마가 하도 오빠를 궁금해해서 오빠 결혼한 것도 막 중간에는 얘기해주고 하도 막 그래서 새언니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그럼 정말 반찬 한번 해먹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한테. 그러고 나서 아마 언니랑은 연락 조금씩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지 잘. 오빠는 아예 엄마 안 보려고 그래요? 오빠는 그랬대요. 뭐 문자를 했나 연락을 했더니 무슨 뭐 꽃을 봤으면 꺾지나 말지 꺾었으면 버리지나 말지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했다고? 문자로? 누가 그랬다고? 오빠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되게 웃긴 게 어렸을 때 아기 때 하도 엄마 아빠 싸우니까 오빠가 그냥 엄마 이혼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해? 네, 저한테. 책임 피하셨다. 진짜? 매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분이 엄마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거기 엄마한테 얘 사랑받았잖아. 저요? 엄마한테 사랑받았다고? 아니 잘 못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 아니 좋게야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건데
그래도 보고 싶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지 않냐고. 추억할 거리가 없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필요하다? 너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이 우리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자님 그래도? 아니요, 이해에 대해서 이해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이 엄마는 아니라고 그 말이 이해가 돼서. 지금 그분 어떻게 지내요, 엄마? 모르지. 아예 몰라. 그래놓고 언니 통해서 또 연락하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질려서. 연락 받아. 그리고 돈이나 좀 달라 그래. 돈 달라. 응.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세요, 엄마는? 엄마는 아빠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빠가 힘들겠지. 그렇게. 엄마한테 좀 도움 좀 받아. 용돈 용돈. 용돈 달라 그래요? 연락해서. 10만 원 10만. 그리고 본인도 엄마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엄마랑 되게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화나가지고. 난 엄마를 부르지 마라. 이씨, 차단해서. 이씨. 엄마랑 뭐가 달라? 엄마는 갑자기 달라질 것 같지?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그러시느냐? 자식을 낳았어. 그럼 갑자기 막 부모의 성격으로 막 다 품어주고 그럴 것 같지? 야, 엄마 애였던 거야. 아니,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잘못했나 싶어서 했겠지. 근데 좀 사회성이 떨어지고 눈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 그래놓고 하니까 엄마가 출가하셨거든요. 근데 비혼이세요? 네. 근데 그래놓고서는 그러니까 한 번 엄마네 집에 가서 자고 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이잖아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보살님? 보살님 오셔가지고 저 이모? 약간 뭔가 딸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엄마가 시켰다고 그렇게? 네.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비군이라고요? 어. 근데 그게 속상했구나. 네, 엄청 이게 뭐지? 그래, 그래. 그럼 진짜 이해합니다. 너무 속상했어. 너무 이기적이에요. 맞아, 그러네. 아니, 속세에 딸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비군이 되셨어? 모르겠어요. 저는 비군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출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스님 소리 들으면서 되게 그러고 나한테 저런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어, 아, 맞아. 사회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어때? 엄마랑 다시 연락해보고 엄마 나 좀 돈 좀 해줘. 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 받아. 근데 관계하고 싶진 않아요. 관계하지 마. 어. 그냥 엄마 돈 받고 전화도 받고 그러면 돼. 전화도 받고. 어, 엄마가 간섭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도움은 받아.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그러다가 본인 병나. 어, 본인 병나면 아빠처럼 병들고. 그리고 당뇨 엄마, 유전인 거 알지? 알아. 엄마 짜증나는 엄마한테 짜증내면 엄마처럼 다혈질 무책임하게 되고. 그래서 좀 달라보자 좀. 엄마 아빠랑 좀 다르게. 엄마 아빠랑 다르게. 어. 아빠도 연락 좀 해. 생사를 확인해. 책임 안 져도 돼요? 책임 뭐? 책임 뭐. 어떻게 져? 비군이시라면서 절에서 책임지겠지. 아빠도 책임 안 져도 돼. 아빠는 본인이 안정되게 월급 받으면 그때 그냥 용돈씩 조금만 보내드린다 생각해.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마음이 편해. 그래.
그래야 본인이 부모처럼 무책임한 사람은 아닌 거야. 이해되죠, 이건? 그게 진짜 부모한테 복수하는 길이야. 본인 삶에 개입하는 거를 허용하지 말고. 근데 큰엄마, 큰아빠한테도 약간 큰엄마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너는 다 크면 니네 엄마한테 갈 거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엄마랑 연락하는 것도 겨우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참 있어서. 큰엄마 진짜 욕심 많으셔. 그래. 진짜 딸 갖고 싶으셨나봐. 그러니까. 저 아기 때 그냥 달라 그랬대요. 그래. 아니 근데 그래갖고 자꾸 구박했어. 그러니까 떠날 것 같으니까 계속 구박한 거지. 진짜 애증인 거야, 애증. 어. 되게 이뻐했나 보다, 남편. 그러니까 이뻐했으니까 앉혀놓고 욕, 이 사람 저 사람 욕하지. 어, 남편 욕하고 시동생 욕하고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거 마음 되게 이해 갔어요. 철 들고 나서는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 아니 뭐 자랄라 하지 마. 본인 돈 벌고 안 자랄라 하지 말고. 근데 엄마는 돈을 좀 받아. 그러고 싶다니까 엄마가. 어, 근데 자신 없어요. 왜? 빨리 핸드폰 열어. 무슨 자신? 핸드폰 까 빨리. 언니한테 지금 하면 되잖아. 언니 엄마 번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 받아. 돈 받을만 하잖아. 본인이 이렇게 그래. 힘들게 지냈는데. 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자신의 죄책감 좀 풀게 좀 해드려. 죄책감이 있을까? 있지. 모르겠어. 당연히 죄책감 없지. 이런 것도 안 하지. 당연히 있지. 엄마 지능이 낮진 않죠? 엄마 머리는 좋아요. 그럼 너무 죄책감이 있어? 진짜? 경제적으로 받아 먹죠. 그래, 마무리를 합시다. 균님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마음 많이 아프고. 부모님한테도 마음이 나도 너무 속상하고 큰엄마한테도 진짜 많이 속상하고. 그래서 조금 균님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너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충분히 받아도 되니까 받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아버지랑 나중에 관계됐을 때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진짜 들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동생들이 그래도 나보다 좀 잘 앞가림이 잘하니까 그래. 동생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애써 나도 눈을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들으니까 아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이가 됐구나 새삼 다시 느껴지고 또 규님이 진짜 돈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가 저한테 그럴 때 저도 너무 상처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힘들 때 오빠한테 전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나도 상처가 됐고 근데 오빠가 그게 힘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아빠 생각을 지금 많이 나요. 그리고 항상 저는 막내 동생의 마음을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너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모 그러니까 남의 집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동생은. 그래서 동생은 엄마 얼굴을 몰라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그래서 엄마 별로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어른이 나를 보면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못 배우고 큰 것들을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동생은 너무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 동생은. 그리고 다른 동생들보다 그 막내 동생은 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동생과의 관계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동생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났는데 동생보다는 오빠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님이 그때 후기 올린 거 되게 기분 좋았어요. 개님 후기에 저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았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이렇게 또 작게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 저는 제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되지 아직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좀 철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정을 내가 많이 몰랐구나 생각은 들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하나씩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우정 집단을 마음을 조금 제가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계속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상이에요. 저는 사실 가족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요. 이제 완전 다른 저가 집안이 환경이 다르니까 저는 반대거든요. 저의 가족에 대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엄마가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그 소원밖에 없거든요. 가족한테는. 그래서 좀 공감도 안 가고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귤님이나 저런 얘기 들으면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을 느낀 건데 제가 너무 받은 게 많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근데 이때까지 엄청 철없게 그냥 받는 거를 너무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가족들 다른 그래서 그냥 존나 아프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항상 살아요. 요즘 돈이 저도 이제 없으니까 엄마도 다 힘들게 돈 벌어서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되게 고맙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제가 항상 그게 있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뭔가 부끄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저는 받을 거 다 받고 했는데 이게 되게 제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 게 되게 사람들한테 뭔가 부끄럽고 뭔가 수치스러운 느낌이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제자님 그때 밥 먹을 때도 느꼈는데 되게 푼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엄마 같거든요. 그 좀 동생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좀 자기 인생 무난한 잘 살지. 그게 그러니까 막 신경 써주는 게 저는 엄마를 보면서 좀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제가 행복한 건 엄마가 자기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의 목표는 그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보고 엄마한테. 뭐가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자식 애 퍼주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제자님 지금 얘기 들으면 엄마랑 비슷한데 근데 또 꿈도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꿈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자식 저기 동생들 챙기면서 하고 싶은 건도 있으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게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할게요. 재재님을 얘기를 들으면서 재재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더 이해되기도. 아까 엄마 생각하면서 울컥할 때 조금 안쓰러웠어요. 많이 보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난 재재님이 동생들한테 엄마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재님 삶을 사는 게 걔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겠지. 잘 누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좀 억울하다고 할 때는 얘기 좀 하고 답답하니까 너무 막 제재님이 이렇게 막 아우르고 보듬어주고 이런 그런 성격이 저도 너무 좋은데 그만큼 좀 혼자 좀 야무지게 하면 더 좋겠다? 왜냐면 걱정돼서 지금 30대 돼서 힘든 게 40대 돼서도 또 겪으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제재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개님이 오늘 뭐지 질문해주고 무슨 생각하는지 얘기해줘서 저는 개님이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 이런 얘기하기 전까지 뭐 좀 뭔가 거리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뭔가 같이 생각을 주고받으니까 좀 이제 개님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수치스러웠다고 하니까 조금 놀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못했구나.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나라면 그냥 난 뭐지? 나는 그냥 어디 휴가를 잘 갔다 왔고 이번 여름휴가 때 누군 휴가를 못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부터 무얼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이걸 휴가를 잘 갔다 왔다고 해서 뭘 대단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그냥 그런 차이로 생각해주면 걔님이랑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막 이렇게 막 이걸 나눠 생각하면 나도 불편하니까. 그리고 어둠님이 뭐지? 걔님한테 이러고 물어가지고 뭔가 뭐지? 관계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 그래서 좋았어. 뭐 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으니까 다음 주에 줄게. 그리고 문다신님이 연락하라고 했던 거 노력해 볼게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걱정해주는 마음 느껴져서 좋았어요. 수풀님 되게 오랜만에 보고 너무 좋아. 저할게요. 내가 할래. 일단 저는 개님이 혼자서 이렇게 좀 지금 불안해가지고 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좀 응원해요. 계속 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놓지 않고 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좀 걔님한테 가지고 있던 좀 마음이고 아 그렇게 좀 걔님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기 삶 좀 책임지고 그래야 좀 걔님이 좀 괜찮아질 텐데 이런 생각 계속 있었는데 요즘 좀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응원하고 싶어요. 귤님한테는, 그니까, 만일에 저, 그니까 제가, 만일에, 제가 엄마의 입장이라면은, 저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돈만 줄 것 같아. 연락을 안 하고. 그니까 미안해서 돈만 주고, 그리고
뭐 아빠 대접이나 엄마 대접을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근데 만일 아마 귤님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용돈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한다면 어머니가 엄마 대접을 받고 싶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마 그게 갈등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귤님이 되게 단호하게 거절하면 좋겠어요. 거절하면 귤님이 미안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어떤 걸 거절해요? 엄마 대접 받고 싶은데 엄마가 귤님이 그걸 못해주면 또 미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그냥 귤님이 그냥 견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부모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주는 거야. 내가 진짜 귤님 엄마라면 돈만 주는 거야.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리고 아빠 대접이나 엄마 대접 기대하지 않고. 근데 엄마가 만일에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귤님이 거절해요. 그럼 귤님이 미안하겠죠, 엄마한테. 돈만 받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엄마가 못하는 걸 귤님이 해내는 거예요. 그냥 미안한 마음만 갖고 거리를 계속 두는 거야. 그러면 진짜 엄마하고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자식들한테도 귤님이 뭘 해줘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고. 어려운데 조금 문제일 것 같아. 도움은 도움대로 받고 미안하면 그냥 남겨두는 거야. 그렇다고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재님은 하여튼 얘기 나는 들었었지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제재님이 그거를 막 힘들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막 억울한 거 느다시님이 좀 물어봤는데 나도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한편으로 되게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없는 게 참 제재님한테는 다행이기도 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걸 왜 좀 뭐랄까 스스로 좀 자신을 좀 위로하거나 잘 이렇게 돌아보지는 못할까 이런 좀 걱정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제재님이 좀 이렇게 별 감정 없이 이렇게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재님이 그런 살아온 인생이 좀 가볍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좀 들으면서 되게 좀 속상해요. 저할게. 저는 처음에 이제 제재님이 말해줬을 때 좀 저도 엄마 역할 하는 거 같이 느껴져서 그냥 제재님 그냥 자기 삶을만 열심히 살지 왜 이렇게 남동생한테 신경을 많이 쓰지? 나였어도 별로 안 좋아했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제재님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이렇게 뭐 따뜻하고 좋아서 좀 너 인생만 책임져 그렇게 말하기는 또 못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재님 보는 그 큰오빠 하여튼 큰오빠가 되게 외롭게 느껴져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걔님 지난주에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그건 계속 뭔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고 전 걔님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아니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고 집단 더해 그러면
형이 집단 안 하면 따로 안 만나.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링이 일단 오락가락 했는데 계속 주입시켜주네. 일단 오락가락 못하다. 줄님이 어제 저녁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뭐 줄게 아니 뭐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줘서 되게 관심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준다고 하니까 기대되죠. 응 기대되고 어, 뭘 줄까. 응, 기대되고 좋았고 그리고 저도 줄님 저도 기본적으로 좀 막 우리 집이랑 저도 달라요. 우리 집은 갯님이랑 비슷해. 나도 우리 엄마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꿈이야 본인 일 하면서. 나는 내가 독립하고 싶거든요. 되게 악착같이 저도 줄님처럼 좀 악착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어, 엄마랑 그냥 평생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말을 해. 엄마 나 마음이 아파. 엄마 나 제발 이번에 독립한다 했잖아 이러면서 그냥 거의 6개월 동안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 근데 저는 일단 그랬어요. 그렇게 좀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어, 부모님이 나한테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되게 커요. 힘들어도 그냥 내가 혼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큰엄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마음이 뭔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분들 생각하는 게 불편했어. 이기적인 것.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 와서 어, 좋아요. 이상입니다. 나 한마디만 더 할게. 개님이랑 어둠님 진짜 엄마가 행복하길 바래? 네. 진짜야? 네. 말 한번 하면 안 돼? 네,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뭐?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드려. 그러면 본인한테 이제 신경 안 쓰고 손주한테 신경 쓸 거야. 본인한테 했듯이. 어머니는 여생이 이제 평생 행복하시지. 다 했다. 이런 느낌. 진짜 잘 생겨. 그래. 멋있어요. 그 제재님이 막내 동생 신경 쓰는 마음이 막내 동생이 뭔가 좀 본인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만약 막내 동생이 딱 직장도 안정된 듯 딱 하고 애인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그럼 마음 놓겠지? 네. 딱 그 마음이야. 지금 스플림이 얘기했던 것 같은 생각이야. 본인이 잘 살잖아? 그러면은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까지 해봐. 그럼 이제 뭐 좀 선을 넘으려고 할 수도 있어 처음에. 사람 됐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건 딱 막아내면서 하면은 신경 안 써.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신경, 엄마들이 신경을 쓸 대상들이 없어지면 손주가 품에 오기까지는 우울해져. 엄마들이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거든. 그래도 그래서 잘 살면 돼 각자. 각자 잘 살면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다 지금까지 뭐 그냥 성실하게 살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희 누나가 이제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뭐 내 동생을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뉘앙스 뭔가 좀 동생이 좀 부족해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지나 잘 살지.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잘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 마음에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각자 살면 돼. 그래서 제재님도 제재님이 만약에 딱 안정되게 딱 살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아마 누나 좀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럴걸? 근데 뭐 본인도 지금 동생들이 보기에도 웃긴 거지. 지금 못 살면서 뭘 내 걱정을 해.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은 제재님도 걔님도 다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내면 좋겠어. 유학에 좀 좌절을 해서 걱정되는데 고민 많이 해봐요. 유학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좀 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귤님도 아까 수플님 얘기한 것처럼 딱 돈만 받고 개입은 돈을 계속 받아. 근데 뭐 해야 될 것 같잖아. 미안하고 그러잖아. 그냥 견뎌 그냥.
괜찮아. 그게 서로한테도 좋아. 엄마도 그거 해야지. 엄마도 엄마 역할도 시켜주고 본인도 약간 뭐 갚으려고 그러잖아. 본인은 도움받으면 그거 하지 말고 좀 견뎌봐요. 약간 본인도 좀 편해지고 그럼 될 것 같고. 그 전세 언제까지야? 기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주인집에서 있으라고 해서. 계약서 썼을 거예요. 계약서. 그냥 계약 만료가 됐는데. 아. 제가 나갈 때까지. 어. 왜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뭐 전세를 만약에 기한이 있어 옮기거나 이제 그러면 전세가 오르면 또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 주신다고 만약에 하면은 받지 말고 네가 해봐라 이러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려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뭐 귤림처럼 귤림은 힘들게 살았지만 귤림처럼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절대 안 받으면 돼 돈. 그리고 돈 본인이 받잖아? 그럼 나한테 줘. 내가? 어? 왜? 내가 보관해 줄게. 다시 돌려줘야죠. 뭐 부모님한테? 그래. 그래서 본인이 그냥 정말 월세 내고 대출 갚잖아? 정신이 바짝 차려져. 그렇지. 뭐 저 좋아요. 계속 얘기 같이 할 수 있어서. 집단 안 하고 못 만나 이 사람.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만나도. 집단에서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집단 계속 하라고. 그래요. 홍결이 씨는 같이 있습니다.